3D CAD. Our 2015 6.0 AutoCAD Inventor course. Inventor Lectures version 6.0 was finally released in August. Adjuster Unit 6 components. Top plate Unit 7-1 component. Spring archive and coordinator foot component. Well, look at the components assembled. Let's look at the components. The following is a roller assay. The subcomponents is the bearing stopper. Roller assay is Loctite as a component of the following. It's a lock washers and lock nuts. Roller assay is finally separated. Roller shaft exits from bearing housing. Components are the roller assay and socket bolts. The components are the bearing end cover and bearing housing. Here is the remaining part number 1 components. Now repeat. Look carefully. Here is a component's coordinator bracing and hex bolts. You have to look the front plate and front floor flat. Let the other side. The following is fixed roller assay on the rear plate. Let's carefully again. This is a bolt for fixing the main bracket of the motor assay. It is a subcomponent for the power transmission gear. The power block and the set screw is loose. That is the bolts to fixing the motor assay. Motor is finally separated from the main bracket. The finally Sam's M8X25 is removed. You would seam a power transmission gear and roller assay, let only the top the idler. Component shaft and MSGA3-40 has been bolted. MSGA3-40 will finally be removed. It shows a complete separate appearance. Would seam the power transmission gear. In addition, transmission gear has been fixed to the lock nut and washer, key has been fixed for spur gears and shaft. Now, all of the subcomponents are listed. You can see the rear plate and rear floor flat. It was a preview of the content to practice. Soon, the class will progress. Thank you very much.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가져오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 잘 현실이 시간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블록 편집 마치겠습니다. 블록 셀렉트 해볼까요? 선 가중치 1.1로 바꾸겠습니다. 형식 표시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잘 구분은 되지 않는데요. 뭐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지금 좀 멀리 있죠?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기존 값은 지우겠습니다. 형식 표시 체크할까요? 드래그 셀렉트 합니다. 복사, 기준점, 서클, 센터 선택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형상 투영합니다. 원점 폴더 안에 중심점, 드래그 셀렉터, 복사, 기준점, 셀렉트 합니다. 스냅 확인합니다. 조금 틀어졌네요. 이것만 셀렉트 하면 되겠죠. 이동하겠습니다. 기준점. 지금 왜 일로 갔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중심점 셀렉트하고 종료합니다. 기준 값은 지우겠습니다. 이 값도 우선 나가 볼까요? 업데이터 저장하겠습니다. 스케치 편집 모드에서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업데이터 미니 항목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셀렉터 스케치 편집 이 원점 지워버릴게요. 프론트 기존에 얼마씩 앞으로 왔죠? 300입니다. 그죠? 네거티브 300 입력합니다. 엔터 네이밍을 해주면 좋겠죠? 네거티브 300 엔터 백그라운드 클릭합니다. 자, 물론 이 색상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케치 잘 안되네요. 그죠? 형식 표시 체크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터 저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모델링 하면서 설계하면서 수시로 수정 재작업은 하게 됩니다. 네거티브 300 입력했습니다. R 한번 볼까요? R은 저희가 보통 3000에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죠. 3000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R 더블 클릭합니다. 우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부추 넣지를 안 했네요. 그죠? 복사하겠습니다. 부추 넣어볼까요? 0,0,0 엔터 합니다. 아래에 이 부분 자꾸 드래그 하면 이렇게 명령 입력 창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에서 무브 버튼을 이용해서 0,0 쉐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C 합니다. 컨트롤 V. 아이고야. 기존에 뭐 선택된 게 있나요? 캐드에서 리젠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C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동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리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셀렉트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강좌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또한 옥션이나 짚마켓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일 또는 2개월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샘플 내용 확인도 가능합니다. 들어왔죠? 블록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셀렉터 속성값 바꾸겠습니다. 구성으로 바뀌었는데요. 형식 표시 한번 셀렉트 해 볼까요? 레이아웃은 참조 개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리 속성값을 변경한 이후에 복사라든지 회전, 변경, 그리고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터 합니다. 클릭. 구성으로 바꿉니다. 클릭. 셀렉터. 구성.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 바뀌었네, 그죠? 이 부분은 블록 편집 마치겠습니다. 이 블록 선택해 볼까요? 이 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좀 너무 굴레해 보죠. 0.1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형식 표시 한번 눌러 볼까요? 형상 도형, 중심점, 취소하겠습니다. 드래그, 복사, 기준점, 줌창, 드래그, 원점, 정확히 셀렉트 합니다. 전체, 원점, 좀 확대해 볼까요? 셀렉터, RB 클릭, 계속 하겠습니다. RB 클릭, 취소, 더블 클릭, 센터부터 해봅니다. 기존에 필요없는 값들은 이렇게 지웁니다. 더블 클릭, 센터부터. 이 값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형식 표시, 언체크하겠습니다. 조금 틀어 써볼까요? 뷰 큐브 모서리 프레스 앤 드래그 해서 수평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배치해 놓고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마 틀어졌나요? 이 부분이? 조금 돌아가면서 등각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F4키 눌러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잘못됐을 리가 없죠. 정확하죠? 네,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메뉴 항목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아웃 포탈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 IAM 가이성 한번 켜보겠습니다. 나눌까요? 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치하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확하죠? 조금 이 부분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을 더블클릭해서 편집 모드에서 네거티브 300인데요. 네거티브 한 100mm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왔죠? 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블클릭, 이 값 그대로 복사합니다. 리네임 하겠습니다. R 값 플러스 200 정도, 500 정도 입력할까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500은 너무 먼가요?